햄버거 샌드위치입니다. 빵은 버터 발라 구워주시고 양파 링, 토마토 링, 양파 조금 다져서 샐러리 다져서 볶은 다음에 고기 다진 거와 섞어 패티 만들어서 햄버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 사용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팬 쓰는 순서에 유의하면서 햄버거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고기를 또 유일하게 다지는 메뉴입니다. 다른 메뉴는 다져서 나오는데 햄버거만 덩어리 고기로 나와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조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상추는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요. 고기는 핏물 제거하도록 키친타올 해주시고 빵은 물 닿지 않게 비닐이라든지 다른 그릇에 보관을 좀 해주세요. 자, 양파나 토마토 먼저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양파가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링으로 자르라고요. 양파가 이렇게 꼭지가 앞뒤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링 모양으로 자르는 겁니다. 만약에 반달의 형태로 시험장에서 혹시 양파를 줬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나온 거에 따라 또 융통성 있게 잘 해보시고, 자, 저는 가운데 가장 큰 부분 0.5cm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잘라도 되고요. 퍼뜨는 게 편하면 퍼떠주셔도 돼요. 두께가 일단 항상 일정하게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양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다지면 돼요. 패티 속에 넣을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양파는 한 수저 정도만 이렇게 다져볼게요. 양파나 샐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햄버거 패티가 차 타요. 그래서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양파를 또 그냥 넣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하지 않아요. 이거는 후라이팬에 볶는 거예요. 샐러리랑 같이 볶을 거니까 한쪽에 두겠습니다. 자,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하시고 전체 해서 다집니다. 또 역시 양파처럼 곱게 해주세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도 링 모양으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링으로 자른다. 이렇게 포뜨셔도 되고,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토마토는 수분 빠지게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고요. 약간의 소금을 뿌려주면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이 더 잘 빠집니다. 그리고 씨가 너무 많으면 살짝 이런 식으로 제거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구멍을 파놓지 마시고. 팬을 써볼게요. 이제 빵을 먼저 굽고요. 저는 양파 샐러리를 볶을 건데 두 개의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요구사항에 보면 빵은 버터를 발라 구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터를 바르고 구우셔도 좋고요. 버터를 이렇게 팬에 녹여서 버터를 바른 팬에 구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빵을 이렇게 구울 때요, 버터를 이용해서 굽는 게 있고 마른 팬에 이용해 굽는 게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햄버거는 버터를 발라 굽고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BLT 샌드위치는 마른 팬에 굽고 마요네즈를 바릅니다. 슈림프 까나페는 마른 팬에 굽고 버터를 나중에 바르죠. 자, 크루톤도 한번 볼게요. 포테이토 크림스톤은 버터를 두르고 또 볶아요. 근데 시저 샐러드는 마른 팬에 하고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앞뒤로 구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얀 쪽만 살짝 구워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뜨거운 빵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으면 습해져요. 그래서 젓가락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식혀주시면 좋아요.
조금 지저분하다면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 샐러리 볶아주세요. 자, 매운맛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볶아서 고기 속에 넣을 겁니다. 양파 따로 샐러리 따로 볶으셔도 되고, 이렇게 양파를 먼저 좀 볶다가 투명해지면 샐러리 넣어주시고 함께 볶아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링도 구우시는 분도 있어요. 매운맛 제거를 위해서. 근데 구우셔도 되고요. 생으로 넣으셔도 돼요. 구웠을 때 단점이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절 잘라서 놓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생으로 놓겠습니다. 자, 수분기 없게 양파 샐러리 볶아놨습니다. 바로 고기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고기도 준비가 안 됐거니와 덜 식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는 동안에 저는 고기를 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동선을 모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이렇게 고기에 기름이 좀 있으면 기름기 제거하시고, 거의 홍두깨살 위주로 나와요. 살코기 위주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편 썰고 채 써셔도 되고요. 포를 떠도 됩니다. 단 이때 얇아야 돼요. 편도 채도 얇아야 다지는 게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대충 다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정성 들여서 얇게 해보세요. 자, 채도 가늘게. 채썬 소고기는 또 잘게 다져주세요. 다져진 고기라면 다시 한번 다질 필요는 없는데, 햄버거는 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뒷날로 왔다 갔다 다져주시고, 이렇게 끊어봤을 때요, 이어지는 것만 없으면, 쭉 막 길게 늘어지는 것만 없으면 그만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좀 넓은 볼에 고기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쓰고 나서는요 또 바로 세척해주세요. 자, 이제 패티 만들어 볼게요. 계란은 하나 다 나옵니다. 이걸 다 넣으시면 너무 질어요. 그래서 노른자만 건져서 넣으시거나 이렇게 잘 풀어서 약 한 수저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빵가루 나오죠. 빵가루를 바로 넣지 마시고 계란에 개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조금 덜 탑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샐러리, 소금 조금, 그리고 검은 후춧가루, 그리고 잘 섞어서 치대주시면 돼요. 만약에 반죽이 좀 질다면 빵가루를 더 넣으실 수 있고요. 반죽이 좀 되직하다면 계란을 더 넣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릇에 던져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쳐주면서 찰지게 합니다. 이래야 덜 갈라지고요. 안에 공기가 빠져서 겉면이 좀 매끄럽게 나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덜 깨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시간 보시면서 적당히 해주세요. 자, 치댄 패티는 모양 잡아보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기름을 좀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닐을 깔아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드는데 약 1cm 정도 두께로 합니다. 혹시 고기가 많으면 조금 덜어내셔도 돼요. 그리고 익으면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더 얇게 해주시고, 1cm보다 얇게 갈라진 부분은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주걱이나 칼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자, 그리고 빵보다 커야 됩니다. 갖고 있는 빵 이렇게 위에 살짝만 대보세요. 빵보다 한 1cm 정도 크게 해주세요. 왜냐면 수축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빵보다는 크게, 1cm보다는 얇게 0.7, 0.8 정도 갈라지지 않게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자, 모양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후라이팬 예열해 볼게요. 기름 조금 한 큰술 정도 둘렀습니다. 자, 달궈진 팬에 넣는 건데요. 불은 약불이에요. 다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탑니다.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약불로 천천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도마에 바닥에 놓으면은 가끔 들러붙어서 떼기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왼쪽을 먼저 이렇게 떼주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요. 칼 천천히 빼면서 그 틈에 손가락 넣어주세요. 오른쪽 빼고 이대로 올려주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내리고 급하게 이렇게 해서 휙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자, 들어갈 때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가 나도록 구워주셔야 되며 도마 한번 다시 닦겠습니다. 고기가 가운데가 살짝 부풀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가운데를 살짝 누르기도 하는데 너무 티나게 움푹하게 눌러버리면은 그냥 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편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구울 때 살짝만 눌러주세요. 계속 누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뒤집냐면 옆면을 봐요. 요 옆면 반 정도 갈색깔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뒤집으시면 돼요. 빨리 뒤집으면 깨져요. 그래서 옆면을 한번 확인하고 지금 옆에는 한 반까지 갈색이 올라왔는데요. 한쪽이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위치 조정을 좀 해볼게요. 또 굽는 시간이 보통 2분? 3분 남짓이에요. 한쪽이. 근데 화력에 따라 다르고 기름량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면서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꼭 1분, 2분 이렇게 재는 게 아닙니다. 자, 뒤집었어요. 끝까지 가서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또 익혀볼게요. 그동안에 뭘 하냐면 햄버거 슬슬 준비를 해볼게요. 상추 물기 닦고 빵 크기에 맞게 이렇게 찢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이 뭔지 아시겠죠? 동그란 부분 그게 위로 가도록 합니다. 시험 볼 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거꾸로 놓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바닥에 약간 큰 것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오늘은 토마토가 제일 조그매요. 토마토를 바닥에 놓으면 가분수가 돼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큰 거를 바닥에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양파가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양파 옆에 고기를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를 계속 쓰다 보면 우리가 닦아도 닦아도 약간 물기가 있죠? 이러면 이렇게 키친털을 깔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햄버거 고기는요, 미디움 웰던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빨간 피가 나오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부드럽게 익혀내라, 너무 단단하게 바짝 구워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반대편도 색깔이 동일하게 났다면 혹시 버터 남은 거 있으면요, 이렇게 끼얹어서 버터 향을 입혀주시고 완성을 해주시면 더 먹음직스러운 패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눌러보는데요, 붉은 물이 여러 데서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아직 속이 덜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덜 익었으면 냄비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속을 좀 익혀준다든가, 타고 있다 그럼 불을 끄고 잠열로 좀 익혀주신다든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기를 패티를 이렇게 담아볼게요. 저 하나도 안 부서졌죠? 제가 열심히 다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좀 많이 치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죽이 너무 되직한 것도 갈라지는 요인이고 너무 오래 굽거나 또는 자꾸 뒤집는 것도 자꾸 부서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를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괜히 힘들이지 마시고. 그 다음 양파, 토마토 이러면 굉장히 햄버거가 안정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반갈라 제출이에요. 그러면 완성 접시 바로 준비해 놓고 잘라주세요. 지금 제 빵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반도 아니라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시험 때 이런 빵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고기가 조금 식은 다음 써시는 게 좋긴 해요. 칼을 아주 잘 갈아주세요. 고기 다질 때도 빵 썰 때에도 잘 갈아진 칼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눌러 썰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쓱쓱 비벼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0.5, 0.5, 1cm 두께 차이가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약간의 핏기가 있죠? 믿음을 딱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쪽을 서로 기대서 떨어지지 않게,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기대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살짝 열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햄버거는 반갈라 제출하시고 재료 빠지지 않게 다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티예요. 패티를 고기 다지고 그 다음에 잘 치대서 모양 잘 만들어서 구워주세요. 햄버거 샌드위치 완성되었습니다.